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그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그 휴일이라 보니까 방송을 쉬게 됐죠. 자, 그런데 시장이 상당히 그 계속해서 롤러스케이트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롤러스케이트 시장에서 계속 심리적 불안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더더욱,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줬고요. 한번 볼까요? 네. 환율이, 급등을 해줬고요.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이미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 우리나라 금리하고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시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날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일부를 얘기하고요. 시세는 그래서 흐름인 동시에 리듬이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우리는 이기는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수가 많이 조정하면서 또 종목도 많이 조정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자, 그러면 시세는 어떠한 시세도 일직선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해서 가는데 사람들은 일직선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냈다가 조정 들어오면 수익이 많이 냈다가 조정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 투자라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때 고통의 효과가 온다는 사실은 수도 없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시세는 반드시 단기적인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거나 반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고 있을 때 성급하게 따라가 잡지 말고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 시점에서 시세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대세가 바뀔 것인가를 차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이 조급하면 투자 시점의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종목 선택에서도 실패하기가 쉽죠. 나름대로 어떤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사두면,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좀처럼 자기가 생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또, 들고 있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 주식을 팔고 나면 그제서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시세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갈때 사실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걱정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하락을 희망으로 반등해 줄 거란 생각으로 매수하면 역시 실패 확률이 높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면 돈벌줄 알고 빨리 매수해서 어떡하죠? 물타기를 해서 본전을 빨리 확보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할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매수해야 돈이 되는 것이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것은 내가 이 기업을 분석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꾸준해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당장 우리 회원도 뭐냐 하면, 전문가님,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될 건데 왜 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기다렸다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사고 싶으면 성급하게 사고 싶죠. 그렇지만 떨어질 때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못 참고요. 그죠? 또 올라갈 때나 빼놓고 도망간다고 주가가 또 급등하는 걸 따라가서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세든 장기 시세든 간에 주식을 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지 말고 파는 것이 좋고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반대로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한다. 참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죠. 그러므로 필리피션은 외로운 늑대가 되라는 말을 이런 장에서 실감하게 되죠. 전문가님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요. 또 미국장에서 심리적으로 지금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자, 그러면 채권 금리가 10년물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떨어졌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8인가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받을 종목은 누군가요? 그 업황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충분히 조정하고 나가서 그때 여기 예 그때 우리가 예 미리 선행으로 예, 주가가 뭐다 움직일 때 매수해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뭐죠? 시세에 올리고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조정 와서 대형주장이 2017년 10월까지 가다가 중소형장으로 돌아서면서 중소형주장이 많이 변하게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오르지 않던 곳에서 반란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업황에서 업종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실제로 볼까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이미 예, 무림 PMP를 지난 목요일날 방송할 때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은근히 사기를 바랬죠. 예, 업황 사이클이 바뀐다. 매수하라. 우리 위원들은 뭐 옛날에는 여기서 샀었고요. 지난번에 살 때는 이미 중국의 페이지 수익 금지 결정으로 추가로 강력 매수해서 들고 가고요. 최근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 사고 제가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현재 예 55%가 아니라 여기서 산 사람은 60몇%가 나갔지요. 볼까요? 예. 그러면 그냥 끝날까요? 안 그렇죠. 지금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61% 정도 나갔네요.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만 갔을까 한번 종이 목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림 PMP 그죠? 또 무림 네, 페이퍼 같이 보겠습니까? 강하게 나가고요. 무림 SP 그죠? 얘도 나가고요. 삼보 판지 그죠? 그럼 템플턴의 식구는 없을까요? 다 샀다는 거죠. 무림 그 다음에 신대양 제지 이게 무슨 일이죠? 신고가는 온도 신고가를 놨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인가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아, 새로운 업황에서 업종 사이클이 갈 때 강력하게 들고 가는구나. 그죠? 또 이건 업종 사이클 아직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최근에 예, 필룩스가 제가 12월 27일 날 여기서 추천을 해서 지금 그럼 상한가가 이렇게 갔습니다. 차트가 너무 이쁘고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라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상이 지금 연속 상한가 세 번이 나왔는데요. 지금 얼마죠? 거의 170%가 났나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금요일 날 여기 27일 날이니까 예, 27일 날에서 지금 사서 예, 175%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호재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았을까요? 오늘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예, 뭐죠? 암과 관련된 그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면서 얘가 급등을 나왔죠. 그런 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충분한 추세를 조정하고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 실제로 바닥에서 매수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저희가 이걸 뭐 미리 예측해서 아, 이거 호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들이 보면서 하나같이 최근에 이제 산 것이 또 보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새로운 업종에서 강하게 박스를 돌파하고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또 뭐죠?
그럼 내가 어떤 걸 사는 거냐? 그죠? 오늘도 슈캠스가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예, 3대 통신이 5G라고 해서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수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죠? 땅굴 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주로 갖고 있는 현대통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나갔나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예, 기업을 분석하면서 좋은 종목이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라는 것은 기업을 믿을 만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고 가야 역시 갔다가도 떨어지고 갔다가도 떨어지고 갔다가도 떨어지면서 갔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에 있어서 역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은 항상 업황이 시장이 조정하고 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정하고 나면 새로운 업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나가고 새로운 주도주도 탄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차트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죠? 좋은 종목은 역시 기업을 분석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아직도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애경유화 같은 건 지금까지도 들고 가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장기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합니다. 그죠? 거의 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포기하고요. 전문가님 자르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고요. 그죠? 트레이더가 아니면서도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롤러코스터 시장에서 심적 불안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러면 뭐냐? 시세 원리를 깨우치고 시세 원리를 알았다면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수익은 커지면서요. 그것이 뭐죠? 셀트리온을 자그마치 10년을 보유해서 공사대금 1,600만 원 받은 것이 지금 4억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 우리 유료원이 제 종목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하나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배짱 그 다음에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20개 종목을 저한테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과거로 돌아가서 해봤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참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2010년 1월 4일부터 제 종목들을 이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4일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1월 2, 4일 날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엄청나게 뭔 일이 벌어졌죠? 예. 336%입니다. 그러면 1억이 얼마요? 4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시장은 무슨 일을 벌렸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서 시장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12월 15일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가 가장 정석 투자로 가고 옳게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힘들고 아파할 때 이걸 한번 보고 힘내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투자가 여러분을 행복한 투자로 만들 수 있고 잃지 않는 투자로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면서 내일 무료 방송이 없는 거에 대한
대신으로 이것을 오늘 녹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솔로스케이트장 너무 힘들더라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 깡통도 날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한 투자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와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